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숨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러고 다니려고 다 공개한 거야. 이런 것도 못하면 억울하지. 나 마카는 독고진이야. 우리 어떤 영화 볼까요, 그럼? 이거 강아지가 주인공인 영화인가 봐요. 나 강아지 주인공 영화 좋아하는데 이거 볼까? 주인공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니까 볼까? 욕 먹으면서 저러고 다니고 싶을까? 나 같으면 그냥 집에만 있겠다. 일부러 사진 찍히고 관심 끌려고 나왔나 보지. 여기요. 그냥 듣지 마요. 아니, 들으라고 저러는 건데 들어줘야지. 들으면 속상한 얘기 말고 내가 두근두근 들어볼래요? 나 아직 라이브를 안 불러줬잖아요, 그쵸? 불러줄 거야? 오케이. 불러봐.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는 않았죠. 다투기만 하고 속만 태우던 사이. 괜찮아. 참 이상한걸요. 어느새 맘이 통해서 곁에 없으면 미칠 것처럼 그대 보고 싶은 걸.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비키야.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조심해. 그냥 확! 알아들어? 벚꽃 진상? 벙커였네? 불러와서 이겨낼 거야. 거기! 이리로 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빠져들었고 고장난 것처럼 제어가 안 됐습니다. 이대로 마지막이 돼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최고입니다. 구혜정씨, 저 독고진에게 찾아온 최고의 사랑입니다. 구혜정씨,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조명 먼저 안아주는 그대 꿈꾸고 기초 잘하는데 구해줘. 진작에 불러주지. 응? 대표님, 예전에 독고진 수술 전에 맡겼던 CD 가지고 계시죠? 어, 왜? 독고진 동영상이란 말에 엉뚱한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체를 보여주려고요. 독고진 동영상? 그렇게 말 붙이니까 되게 자극적이네. 두 사람 헛소문 중에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도 있나 봐요. 그래, 그런 얘기 돌더라. 독고진 동영상. 그 CD 좀 빌려주세요. 야동인 줄 알고 열어봤다가 뽀로로가 나오는 충격을 경험하게 해줘야겠어요. 그거 어떤 동영상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아직 안 했지? 하지 마. 알았지? 네. 나가봐. 수고하세요. 꽃은 동영상? 자극적이야. 시선 끌겠어. 독고진 동영상? 그런 게 진짜 있긴 해? 너도 출연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니지? 내가 뭘로 출연한다는데? 독고진 비디오에 대한 소문 베스트 3만 꼽자면 첫 번째 버전이 애정이 네가 셀러 보고 듣고 있다는 거야. 독고진,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오늘 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바로 그거야. 아, 좋아. 내가 무슨 세일러문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두 번째 버전은
내가 들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뭘 들고 있어? 밧줄. 일명 밧줄로 꽁꽁 맞았네. 독고진. 어? 오늘 밤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주겠어. 어때? 좋아, 꾀죠. 왜 이렇게 살살이야? 더 세게. 더 세게. 독고진이 무슨 변태야? 이 세 번째 버전은 더 기가 막히거든. 그거 진짜. 언니, 말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없어. 어쨌든 김준성은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받는다고 하잔데 독고진은 동영상 소문이나 돌고 속상하겠다. 점점 나아지진 않고 어쩜 이렇게 계속 나쁜 일만 생기냐. 니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항복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한가 봐. 좋았어요. TV 봐요? 뭐 봐요? 왜 꺼요? 보기 싫은 게 나와서. 김준성 시상식 얘기 나왔나 보네. 속상한가 보다. 산책 갈래요? 내일 소풍 가게 김밥재료 사러 갈까? 안 돼. 구혜정 매달리자. 뭐해? 충전. 김준성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걔 때문에 속상해? 그 사람은 큰 상 받는데 독고진 씨는 여기서 맨날 나랑 욕만 먹으니까. 난 나중에 꼭 간내에 갈 거야. 부회장도 데리고 가서 온갖 잘난 척 다 하게 해줄게. 네. 잘난 척 안 꺾여서 다행이다. 화났어. MBS 짜증나. 왜요? 방금 텔레비전에서 너랑 아무나 한의사 나온 프로 나왔어. 그거 일부러 막 트는 것 같아. 편성 시간표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합치면 하루 주행이래. 방금 보던 게 커플 메이킹이에요? 그래. 그거 왜 자꾸 여기저기 제방 뜨는 거야? 그거 들지 말라고 항의해. 네가 초상권 걸고 고소해봐. 그거 보고 화난 거예요? 뭐야? 비웃는 거야? 어?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나 좋아서 질투한다니까 좋아서 그러지. 아까 방송 보니까 한의사한테 잘 보이려고 헬멧 쓰고 섹시 댄스 정말 좋던데 한번 해봐 내 앞에서. 어? 싫어요. 왜 싫어? 그때 나한테 빌려가려고 했던 보호대 지금 빌려줄 테니까 해봐, 빵 터지게. 자. 아, 나 이제 헬멧 안 쓸래요. 그럼 모자 쓸래? 네가 사인해준 모자. 내가 언제 모자에 사인을 해줬어요? 응? 그런 게 있어. 싸싸.
나의 정체를 이젠 밝히겠어. 나는 커플 메이킹에서 유일하게 꾀정을 지지해주던 DK1974야. 인기 투표에도 꼬박꼬박 참여했어. 그래서 이런 경품도 타게 될 거고. 인기 투표면은 커플 메이킹 진짜 초반인데. 덕구진 씨 그때부터 나 좋아한 거예요? 회장, 우리 이거 쓰고 소풍 갈까? 경치 무지하게 좋은 대로. 그래요. 경치 무지하게 좋은 대로. 회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아무나 한의사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 그치? 괜찮아, 난 화 안 낼 테니까. 화 안 내. 화 안 내. 어때? 조금 뭐? 봤네, 봤네. 어머나 언니 선수 봤네. 어때요? 봤네, 봤죠? 봤네. 없어져. 지금 내 손을 잡아.